최근 병역 문제를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사람이 있었다. 총리 후보자는 젊은 시절 군대에 가지 못했다. 이유는 오랜 지병 때문이었다. 후보자는 당시에 대학 재학으로 연기할 수 있는 것까지를 다 연기를 하셨고 이때 병역 면제가 되지 않았으면 바로 군대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국가와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게 1심 법원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한 달 전, 광주지방법원은 한 병역 거부자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병역 기피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군대를 가기 싫어서 그냥 안 하는 거고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저희가 이제 양심으로 인해서 총칼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중인 김혜민 씨도 군대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총을 들 수 없는 양심 때문이다. 그 양심적인 거부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감옥에 놓고 하면 끝내 이제 이 사람들이 군대 가게 될 것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의 불합리에 질문을 던져온 사람들 앞에 선택은 두 가지다. 총을 들 것이냐, 감옥에 갈 것이냐. 양심에 따라 총 들기를 거부한 이들에게 다른 선택은 없는 것일까? 이렇게 나라 있는 게 수원의 한 전철역 앞에서 유호 씨를 만났다. 평소 인권 노동 운동에 관심이 많던 터라 요즘 최저임금 10,000원 캠페인 활동에 열심이다. 평범한 연상의 그는 뜻밖에도 지난해 12월 입영일 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 제일 컸던 거는 어쨌든 용산 참사나 밀양 송전탑에 세월호 유가족들 이런 문제들이 좀 뭔가 내가 군대 말고 좀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선택이란 병역 거부에 대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다. 지난 15일 첫 심리가 있었다. 유씨 오늘 여기 오늘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오늘 재판 병역 거부 갈 병역 거부 이제 오늘 재판 받는 날이라서요. 어떨 것 같아요? 전혀 잘 모르겠어요. 잘 좀 강력 좀 뭐라 그러지 좀. 엄격한 판사라면 좀 바로 그냥 2주 뒤에 선고를 내려줄 수도 있고 대개는 어차피 병역 거부자들은 뭐 자진해서 감옥 들어간다라고 하니 그냥 합의를 해서 선고 날짜를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왔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청년들은 이 길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 어디 가시다고요? 물에 들어가면 예. 발을 이렇게 지금은 생활인이 된 한의사 은국 씨. 그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였다. 그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삶의 과정 속에서 얻어진 선택이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문구는 가장 억압받는 자와 가장 먼저 연대한다 이런 그 문장이 있거든요. 그 문장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뭐 노동자나 철거민이나 뭐 장애인 이동권 투쟁 같은 또 아니면 뭐 그 여성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20대 청년 시절, 은국 씨의 화두는 공권력의 폭력, 평화 같은 단어였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예고되던 무렵, 그는 인간 방패가 되기 위해 이라크로 갔다. 병역 거부
살고자 하면 고생하기 싫어하고 뭐 목숨이 안 가서 뭐 안 가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분명한 반전평화의 신념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신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핑계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번 이라크 평화팀 활동이 저의 신념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전쟁은 막을 수 없었지만 파병 국가의 군인은 될 수 없다. 그것이 은국 씨의 신념이었다. 나는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아무 힘이 없지만 적어도 이 부조리를 강화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라크 파병을 선택한 이 나라의 정부는 나에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할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의견이나 사상에 있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어떠한 담보가 되지 않는 주의 주장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는 특히 감옥을 갔다 와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그 대가는 혼자의 몫이 아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병역을 거부한 후 남은 선택은 감옥뿐이기 때문이다. 20회 넘게 키워놓은 자식이 어느 날 문득 총을 들지 않기 위해 전과자가 되겠다고 하면 무심하게 넘어갈 부모가 몇이나 될까? 지금 거의 이제 득도하셨지. 나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그쵸? 한 번은 면회를 갔다 오는데 그때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서 얘를 잠깐 뭐 7분 보고 다시 버스를 탔는데 그때 막 울음이 북받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버스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남들을 시선을 의식할 새가 없이 그렇게 그때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막. 있었어요? 그때 태영 스님 있었어 같이 있었는데 그때 심정은 뭐라 그럴까 분하다. 분하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1년 6개월 징역이 되게 센 징역이에요. 그게 그 1년 6개월 실형이라는 거는 상당한 중범죄거든. 왜냐면 막 사람 죽이고도 합의 보면 막 2년 살고 나가고 이러니까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 내가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냐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지. 그러니까 그 1년 6개월이라는 것이 제대로 병역을 이해하지 못할 이제 B급이 다 너희들은 군대를 못 갈 지경의 놈들이라는 거지. 아, 꽤 센 거죠.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끔찍한 시간이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아씨야, 별거 다 해봤다. 은국 씨 어머니는 아들을 믿고 지켜봐주는 편이었다. 피자콜라다. 취하는 거 아니야? 이라크로 떠났을 때 병역 거부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들의 뒷자리를 지켜야 했을 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그만큼 강한 신념을 보았기 때문이다. 겁나는 게 없잖아. 어? 감옥을 선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 감옥이 있어서 군대를 갈 수는 있어. 그게 대부분 그렇게 그렇지. 근데 학생운동 하던 애들도 잡아가서 경찰서에서 너 감옥 갈래? 군대 갈래? 그러면 애들 다 감옥 안 가 군대 갔거든. 너무 그때 그렇게 했지. 근데 그 순간에 감옥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더라고. 징역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안매장당한 기분이에요. 제가 묻혀있는 기분이 이게 답답하고 나갈 수도 없고 막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죠. 처음에 이제 숨쉬기가 힘들어요. 막 답답해가지고 갑자기 그 관짝에 집어넣어서 땅 밑에 묻힌 느낌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고 막 숨 막히고 그래. 그럼 너처럼 그렇게 버둥 끌고 다니던 애가 더 힘들었겠지. 걔는 엄마 경찰한테 속는. 엉뚱한 면이 있긴 해도 모범생이던 아들이 왜 감옥까지 가야 하나.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사회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사회적인 구조가 그거를 죄라고 만들었으니까 죄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산다면 그게 죄가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또 그리고 뭐 병역 거부했어. 그러면은 다시 다른 거를 시키는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고 범법 행위가 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현 사회에서는 죄라 그러니까 죄가 된 거죠. 저는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단지 이 나라가 저런 아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찾아주지 못하는 거, 대체 복무를 해주지 못하는 게 대해서 안타까웠죠. 26 승호 씨는 지난해 초까지 이곳 우편 집중국에 다니고 있었다. 다 보험도 가입이 돼 있었고 좀 저런 보너스도 있었고 명절 보너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휴일도 있었고 근데 제 나이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종합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우편물이나 서류를 분류하는 단순 작업의 비정규직이었지만 대학을 그만두고 잡은 직장이라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았다. 제가 병무청에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겠다고 알린 직후였다. 병역 기피자에 대한 고용금지, 복지보장 위반, 그래서 병역법 위반 사유로 고발 조치되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직을 할 수밖에 없다. 승호 씨는 이 서류 처음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정말 정말 당황했죠. 이런 식으로 회직 권고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병무청은 승호 씨가 병역법을 위반했으니 해직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우체국 쪽에선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돌아온 답변은 병역을 기피한 병무사범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얼마 전부터 승호 씨는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다. 지난해 이후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든 처지다. 정말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정말 돈 되는 일이면 정말 다 한 것 같아요. 여기 지역 가리지 않고 출장도 몇 번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정규 회사에 몇 번 더 다른 곳에 지원을 하긴 했는데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가서 좀 그와 같은 이유로 솔직히 몇 번 떨어진 것도 있었죠. 병무청의 해직 결정이 인권 침해라고 여겨졌다. 국가인권위에 복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일단은 아직은 조사 중인데 담당 조사관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리가 될 거라고 근데 아직은 확정적으로 된 건 없고 1년이 지났는데요? 아직은 근데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해 3월에 접수된 진정서는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의 중이다. 몇 번 전화를 해봤지만 그때마다 답변을 피했다. 승호 씨의 바람은 한 가지. 판결 때까지만이라도 일반인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 거부자들이 기피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형이 확정되고 하는 거는 사실 현실상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만이라도 원하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고 그와 관련된 복지에 대해서도 인권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좀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그 사실이 알려진 순간부터 사회적 차별에 내몰린다. 저는 얼마 전에 대학을 마치고 지금 부모님과 함께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잡으려고 해봤지만 사실 직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을 찾는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장래희망을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적어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 커서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장례망을 적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렇다고 감옥이라고 쓸 수도 없는 건데. 저는 지금 현재 항소 중이며 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감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가 아닌 대체복무 마련을 호소하던 송인호 씨는 지난 5일 병역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됐다. 인호 씨처럼 집총 거부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감된 이는 지금까지 무려 18,600여 명. 정치적 신념과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사람도 65명에 달한다. 병역 거부자로서는 낙인 찍히기 때문에 이른바 좀 공공적인 폼나는 일에 전혀 종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해소할 길은 앞에 맨 앞에 그들을 범죄자라고 만들지 않음으로써만 그런 차별을 해소하는데 다가가는 거지. 범죄자로 규정해놓고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차별을 구제해준다는 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역 거부의 역사는 70여 년 전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했다. 2001년 12월엔 평화주의자 오태양 씨가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 이런 저의 일체의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선언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제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지난 60여 년간 그 사회적 피해자가 이미 존재해 있었지만 그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갑을 차고 법정 구속되는 오태양 씨는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청년들에게 강렬한 울림을 남겼다. 당시는 평화반전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 강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반전 시위가 이어졌다. 신성한 의무이자 남자의 명예라고 포장되던 군대에 대한 의문이 세상 밖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5월 15일에 세계 2003년 5월 15일 세계 병역 거부잖아요. 그때 대학생이던 네 사람. 이들 모두 총을 드는 대신 감옥을 선택했다. 경수. 경수 말랐다. 손일이었다, 손일이. 경수 되게 말랐다. 이 행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노출이 진짜 안 되는 거고. 2001년, 2002년에는 그때는 뭐 무죄 판결 나면 신문 일면에 실리고 사실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충격이었죠. 약간 이런 걸 저희도 상상도 못했지만 뭐 별거 찬성하든 반대하든 병역 거부란 말 자체가 사실 충격이었고. 거부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게 굉장히 큰 사회적 충격이었고 심지어 병역 뒤에 거부를 붙인 사람들이 기피자였으면 도망가거나 숨어야 되는데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 자신의 얼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다른 방식의 복무를 요청하는 게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사실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병역을 거부하면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이어졌다. 전쟁을 겪지 않았던 세대가 동시대의 이라크 전쟁을 간접 체험하면서 전쟁의 본질과 군대의 폭력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스스로도 직접 인간방패로 참여해서 전쟁을 위한 그 어떤 행동에도 동참하지 않겠다. 평화를 향한 의지를 이들은 병역 거부로 표현했다. 되게 중요했던 계기는 역시 2000년대에 오태양 씨를 비롯한 병역 거부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중에 특히 뭐 활동을 하거나 운동에 고민한 사람들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총을 쏘고 군사훈련을 받는 게 뭐지라는 생각들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왜 병역 거부냐 물어보면 약간 부끄러워서 병역 거부한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결국 학생운동을 하는 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사회를 좋게 바꾸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데 내가 어쨌든 겪어야 될 그런 2년, 21개월의 시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게 되게 부끄러웠고 2000년대 초중반에 병역 거부한 사람들 소견서에는 이라크 전쟁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평택
대출 이에서 국가폭력 이야기, 뭐 2009년 이후에는 용산 참사에서 국가폭력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 앞으로는 뭐 이제 올해 내년 이렇게 병역과 받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월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살아오면서 바라본 국가폭력의 양상, 그 국가폭력을 실행하는 집단으로서 경찰이나 군대에 대한 것도 뭐 절대적인 계기까지는 아니어도 영향을 분명히 준 것 같긴 해요. 이들이 병역 거부를 선언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병역 제도는 그대로다. 병역 거부로 전과자가 된 사람의 숫자가 늘었을 뿐이다. 다 너희들처럼 병역 거부하고 혹은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누가 다 군대를 가느냐, 다 빠지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미 대체복무제는 이제 외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시행이 됐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다 도입이 됐었어요. 이렇게까지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 부득불 총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감옥에 쳐넣는 나라는 사실은 이미 그 나라 자체로서 정당성이 없는 거죠. 아니, 서독 같은 경우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기본법이라고 하는 헌법에 아예 병역법을 인정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EU 기본권 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EU 뭐 펀드멘털 라이트 챕터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도 10조 2항 같은 경우는 병역법으로 인정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나라는 남북한과 터키 등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 까닭에 세계 수감자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인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정부의 병역 거부 문제 개선을 권고해왔다. Long sentences handed down against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Fourthly, that you recognize a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right, that you guarantee an alternative community service that is truly civilian in nature, and that you free conscientious objectors that are currently detained. More than 700 conscientious objectors are currently serving jail terms, waiting for another option to become available. The United States mak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Immediately introduce an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option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nsuring it has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and is not of a punitive nature. 이미 서구 국가 대부분은 모병제로 전환했다. 병역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나라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한국 청년 이에다. 그는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다. 제가 두 가지 정도가 그리운 게 한국에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랑 하나는 제가 그리웠던 장소 같은 것들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냥, 그러니까 그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자기와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지난 2012년 관광 명목으로 프랑스에 입국했던 예다 씨는 다음 날 난민 신청을 했다. 그리고 이듬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유로 프랑스에서 난민 자격을 획득한 첫 한국인이 됐다. 난민 신청자를 위한 공동 숙소에 살면서 일도 하게 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이게 뭐죠? 이게 난민 인정받았다는 인증서. 그걸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 찾아서 뭐 편지가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셨어요? 오프라라고 그 난민 심사기구에서 편지로 이렇게 보내지는. 네. 이 인증서를 받기 전까지 노숙도 하고 구호센터를 전전하며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 인정서를 받고 깍트드레지던트라는 걸 봤는데요. 이렇게 프랑스인 신분증이랑 거의 똑같은데 체류 기간이 여기 보시면은 10년, 그러니까 2023년까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물론 갱신 가능이 하고요. 국제 난민의 신분으로 살게 된 지 올해로 3년째. 프랑스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정치적 망명 신청이 많은 나라다. 그런 이곳 사람들도 처음 예다 씨의 망명 사유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Et puis Yeda, voilà, c'est comme ça que j'ai vu la première fois. Et il m'a paru très... J'étais très, très, très étonnée quand il m'a dit qu'il venait de Corée du Sud. Parce qu'on avait l'habitude de toutes les nationalités, mais, enfin, surtout des nationalités de pays où il y a des gros problèmes. Mais la Corée du Sud, on ne comprenait pas. 총을 들지 않겠다는 것이 왜 범죄일까? 한국의 징병제를 모르는 이곳 사람들에겐 낯선 이야기였다. Ce jeune homme, c'est vraiment, il donne beaucoup de sens à la question de l'asile politique parce qu'il a fait un vrai choix politique qui est rare, quoi. Après, petit à petit, en parlant avec lui, j'ai compris, j'ai lu des articles aussi, même des articles dans les journaux français sur ce que c'était que le système de la conscription en Corée du Sud. Voilà, que j'ai... Mais j'ai compris aussi, en discutant avec lui et puis en lisant des choses, qu'il y a beaucoup de gens qui se débrouillent là-bas pour ne pas le faire sans faire un choix, enfin, qui s'arrangent pour ne pas le faire. 총을 들 수 없어 긴 여행을 떠나온 예다 씨. 누군가는 지금도 묻는다. 병역 거부 때문에 가족도 나라도 버리고 망명까지 해야 하느냐고.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에서 감옥에 남아서 병역 거부를 할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감옥에 간다 가서 병역 거부를 한다면은 그냥 병역 거부자의 숫자 1을 그냥 하나 올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병역 거부 사유만으로 난민 인정이 돼서 이걸 한국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이 문제를 다시 환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군대에 가지 않고도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그는 지금 여기에 와 있었을까. 한국에 남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원래 제가 10월 8일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대기 부침대 강원도에 입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병역을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병역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병역 거부 선언 이후 법정 구속됐던 박정훈 씨는 지난 2월 구치소에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되는 병역법 88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되며 대체 복무제 같은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였다. 감옥이라는 공간이 사상과 양심까지 구속할 수 없다고 믿는 정훈 씨. 오랜 시간 동안 병역 거부를 준비해왔다는 그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 군대에 가서 제가 겪는 정신적 고통 보다는 여기서 받는 육체적 고통이 훨씬 행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사실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눈 감으면은 몸은 편한데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한 1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간이랑 뭐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위헌 재청 신청과 1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대법원 판례 또한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해왔다. 결국 이제 그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죄 판결이 난 것은 개인의 양심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였고 그리고 이제 양심의 자유 안에는 병역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 규약 특히 이제 자유권 규약조차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문서화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거의 유죄 판결의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9일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정우 씨는 이런 노력들이 다음 사람들에게는 다른 선택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못 죽이겠다고 해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면 답변 종료 1분 전입니다.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세상의 잘못이지 개인의 잘못도 아니다. 나갈 수가 없다. 답변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양심에 전과자의 족쇄를 씌우는 일은 사회적 손실이기도 하다. 그 대안이 대체 복무 제도. 이미 2004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국가인권위도 국방부에 도입을 권고했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국방부는 대체 복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 문제 등으로 군 복무를 기피하는 이들에 대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단 복무 기간은 현역 병역의 배가 될 전망입니다.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고 병역 제도 개선에 따른 사이 복무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대체 복무 허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등 특수병원이나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시행이 임박한 듯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이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 도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그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는 있었지만 정권 내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도 좀 살짝 네 놀랬었죠. 예. 하지만 이듬해 정권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래서 대체 복무 제도를 진석영 교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5월 병무청으로부터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받았다. 이제 병역 기피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해왔는데 이 처벌이 이 실제 효과도 없고 또 아주 가혹하고 또 이 아주 몰인정한 또 인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복무에 대한 여론조사, 해외 사례,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설계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실무 절차에 준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해 12월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백지화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제가 그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나서 이틀인가 3일인가 후에 국방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를 한 결과 그중 이제 여론조사 한 결과가 보니까 뭐 국민들 3분의 2가 반대를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어쨌든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여론조사는 질문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진 교수는 지적한다. 이런 거는 우리 의견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정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그 설문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죠. 대체복무 시행 의지를 보였던 2007년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50%를 넘었다. 그 결과가 불과 1년 사이에 반대 68%로 뒤바뀐 것이다. 병역 기피자와 똑같이 이 병역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앞으로도 여전히 재소자 숫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지 그들로 하여금 실제 군에 입대하게 만드는 효과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에 입대하게 만들 수가 없다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감옥살이를 하게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30여 분 만에 1차 심리를 끝내고 유호 씨 일행이 나왔다. 어떻게 됐어요? 8월 13일 날 오전 10시에 예, 같은 데에서 이제 뭐라 그러지? 선고 내리겠다고. 8월 13일 날요? 네. 그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입영 날짜 대신 수감 날짜를 받았다. 한 해 600여 명. 매일 두세 명의 병역 거부 청년들이 양심이라는 이름의 죄목으로 전과자가 되고 있다.